연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여온 실거래가 지수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부권이 1.69%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경민 기자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1월 종로구와 용산구 등에 있는 도심권은 1.34%,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등에 있는 서남권은 0.2% 각각 하락한 반면, 노원구, 도봉, 강북구 지역에 있는 동부권이 1.69% 올라 서울 5개 권역 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마포구와 은평구 등에 있는 서부권이 1.61% 올라 뒤를 이었고,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1.6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극심한 거래 절벽이 심화했으나, 올해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고, 각종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급매 거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9건으로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월 거래량이 1,000건을 넘었고, 2월 계약건은 이달 15일 기준 2,166건이 신고돼 2,000건을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지수가 소폭이나마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직전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아파트 1월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1.35% 하락했고, 인천도 1.08% 내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5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역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0% 하락하면서 0.79%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일TV 뉴스 이경민입니다.